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댓글에 답변을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네,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은요, 샤론 리님인데, 44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네, 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젖병으로 모유를 먹일 때 요란하게 먹고 손발을 다 움직이면서 먹는데요. 그래서 트름을 해주고 잠깐 쉬었다 먹고, 또 먹으면 또 요란하게 먹고, 그러다 또 트름해지면 트름이 나오게 먹고, 계속 그렇대요. 그래서 중간에 세번 정도를 데워서 이렇게 120ml 양을 1시간 반에 걸쳐서 먹는데, 눈치를 애기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밖에 안 먹고 또 혀로 내밀고 이게 반복이 된다 봐요. 무표정한 거. 네. 44일 된 아기가 120ml를 먹는데, 1시간 반에 걸쳐서 먹고, 먹는 동안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엄마 아기 섭취량 혹시 확인을 해보셨을까? 네, 44일 된 아기면 몇 킬로예요? 우리가 이제 5킬로 아기가 100에서 120을 먹죠. 근데, 대부분 120 먹는 애들은 잘 먹는 애들이고, 보통 한 100에서 110을 먹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몇 시간에 한 번씩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먹는 양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리고 아기가 먹기 싫어하면 어느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빼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최저양 한100 정도. 네, 아기가 5kg인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아기가 4kg대인데 지금 이 양은 조금 제가 볼때 많아 보이고, 아기가 먹는 동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먹는 것은 먹기가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1시간 반 동안 아기한테 계속 무표정하게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기는 이 분위기가 좀 어렵죠. 힘들죠. 아기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 젖병 거부나 수유 거부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우선은 젖꼭지에서 콸콸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젖꼭지에서 제가 젖꼭지 잠깐 가져와서 네, 제가 이제 아기와 함께 왔습니다. 네, 이제 젖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애기 못 움직이게 붙잡고 이렇게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꽉 붙잡고 그럼 이제 애기는 이 붙잡은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를 권하지 않아요. 애기를 압박하지 말라 그래요. 아기를 꽉 잡지 마세요. 그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는 애기 여기다 이렇게 해서요. 애기 고개가 이렇게 잘 젖혀지게 해요. 제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내리고 하지만 엄마들한테 화면에 잘 보여드리려고 이런 자세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애기가 편안하게 있는데 몸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내가 애기를 압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몸은 완전히 이렇게 약간 세워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젖병으로 입천정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지그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받치고. 애기 고개를 이렇게 편안하게, 애기 뒷목이 제 팔뚝에 이렇게 닿도록 하고, 애기가 몸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애기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먹으면 굉장히 공기를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긴 엄마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하면은 아기 혀에 이 꼭지가 계속 걸리고, 애기 입장에서 공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네, 이런 상태로 딱 해놓고 아기를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아기가 입을 톡톡톡해서 입을 벌릴 때 입천장 쪽으로 싹 밀어넣어주고 아기가 빨면 지그시 눌러줘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기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이미 그건 먹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한 거야. 100% 먹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기가 안 먹는다고 압박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기가 먹기 힘들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얘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뭐가 먹기 힘든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불편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아요. 불편하면 몸부림쳐요. 젖을 먹을 때도 불편하면 몸부림치고, 젖병을 먹을 때도 불편하면 몸부림쳐요. 그래서 이 몸부림을 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방문 코칭이나 페이스톡 코칭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기 그 먹는 동영상을 받아보고 면밀히 판단해 드려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먹는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젖꼭지가 네, 여기가 찌르러 그럴 수도 있고, 엄마의 압박하는 자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기가 먹는 부분이 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마다 턱구조나 이런 게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기가 이런 현상일 땐 이래요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어떤 아기들은 엄마가 아기가 찡찡찡 거릴 때 주지 않아서 폭발한 다음에 주면 우느라고 못 먹는 아이도 있어요. 우는데 입에다 뭘 넣으면 더 숨을 쉬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먹을 때막 몸부림치는 거는 먹는 리듬이 잘안 맞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먹는 동안에 자기가 숨을 제대로 쉬면서 이 박자에 맞게 먹을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젖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젖꼭지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예,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들어가서 애기 입에 한요 정도 요렇게 들어가서 먹는 거야. 네, 그래야 입천적으로 꼭지가 들어가 있지. 그치? 입천적으로 꼭지가 들어가 있지. 혀를 누르는 순간 애기는 공기를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네, 엄마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야. 애기가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톡 코칭 받으신 분이 방문 코칭도 받으신 분이구나. 그분은 애기가 찡찡찡 거리는 게한 5분 10분 되는데 그때 이렇게 뒀다가 울면 그때 이제 분유를 타러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분유를 타고 와. 그럼 애기는 이미 분노에 있는 거야.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우느라고 호흡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애기가 먹을 때 살에 걸려요.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엄마 준비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애기가 찡찡 걸 때 한번 준비해봐. 그럼 애기가 흥분 전에 먹으니까 호흡 조절을 잘할 거야. 그랬더니 애기가 잘 먹었어요. 어제 굉장히 애기가 잘 먹는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내가 원인을 못 찾을 때는 전문가 찾아가야죠. 예,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 한번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결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춥다고 집안 온도를 갑자기 높이거나 아기 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지만 집안 온도가 22도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우리 아기들은 얇은 옷을 두겹 정도 입혀서 너무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네, 옷차림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체감 온도가 좀 35도인데 너무 추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집에 습도 조절 잘 하시고, 네, 공기 좋을 때 환기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